존경하는 97만 화성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2023년 개모년 새해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 바라며 시민을 위해 토끼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부지런히 일하는 화성시가 될 것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지난해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의 슬로건 아래 민선 8기 화성시 첫걸음을 내딛으며 시민들께서 바라는 시정이 무엇인지 듣기 위해 소통하는 현장 행정을 추진했습니다. 위기에 빠진 시민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하고 주민세를 감면했습니다. 또한 자살 예방 핫라인을 운영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집중 발굴했습니다. 아울러 5회에 걸쳐 시민 관심 주요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며 앞으로 화성시가 나아갈 길에 대해 시민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2022년 화성시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동안 어느 지자체도 이루지 못한 지방자치단체 종합경쟁력 6년 연속 전국 1위, GRDP 81조 원 달성 등 대한민국 최고 도시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으며 시민의 삶과 연결된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을 하며 도시의 내실을 다져오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신안산선 향남 연장 사업이 국토부 승인을 받았으며 동탄 트램은 기본 설계에 착수하여 13년 만에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이처럼 화성시가 이룬 성과는 어느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시민부터 공직자까지 화성시를 사랑하는 모두가 희망찬 화성을 만들고자 노력한 소중한 결실입니다. 이를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아 2023년도에도 변함없이 시민과 함께하고 소통하며 공직자들과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2023년은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모두가 말합니다. 비록 쉽지 않은 여건이지만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와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시민의 삶의 현장에서 변화와 성장을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다양한 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먼저 민생을 튼튼하게 만들겠습니다. 갈수록 소득이 줄어드는 1차 산업 종사자들을 위해 농어민 기본소득을 추진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과 맞춤형 컨설팅으로 경영 안정을 돕겠습니다. 또한 지역화폐 인센티브의 지속 지급을 통해 소비의 선순환을 도모하고 사회적 경제 분야를 꾸준히 육성하여 상생과 협력의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안전은 먼저 준비해야 하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한 안전 매뉴얼을 정비하고 전 분야에 걸쳐 꼼꼼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삶의 질이 높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고 화성시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드높이기 위해서는 균형발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와 시정연구원 설립을 통해 균형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지역 맞춤형 발전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2023년 화성시는 100만 시민의 시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성 특례시 출범을 준비하는 한편 특례시에 걸맞는 대도시 행정체계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우리 시의 오랜 수원사업인 일반구 설치를 이루어내겠습니다. 지역 간 연계와 협력을 위해선 교통발전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교통 인프라 구축 또한 균형 발전에 빠질 수 없습니다. 공약 사업인 내부 순환 도로망 조성과 더불어 지역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노선을 확충하겠습니다. 그리고 철도망 구축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13개 노선이 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구상 중인 철도 노선은 국가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복지 네트워크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체계적인 복지정책 추진의 첫 단계로 행정조직을 개편했습니다. 영유아 보육과 아동 친학과 청년 청소년 정책과 중장년 노인 복지과를 설치를 통해 생애 주기별 복지 수요에 응답하고 읍면동 복지팀을 원팀 체제로 개편하여 위기 가구 집중 관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화성 시민 여러분, 교육은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지입니다. 배움은 단지 현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자신을 만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교육부 미래교육지구사업에 우리 시가 3년 연속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화성형 미래교육 실현을 통해 학생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에 투자하고 지역별로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화성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 산업의 육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첨단 기술 집적지구 테크노포를 구축하여 화성시의 든든한 내일을 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기업체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전략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2023년 화성 모빌리티 엑스포를 개최하여 관내 기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것입니다. 화성에 머무르는 시간이 즐겁고 특별해질수록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보다 많은 이들이 화성에서 머물며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문화관광 분야를 육성하겠습니다. 다양한 축제와 화성시 스포츠데이 추진으로 즐거운 일상을 만들고 삶의 활기를 더하겠습니다. 또한 군사 철조망 제거로 시민에게 돌아온 서해안에 전곡항부터 궁평항에 이르는 해안데크를 설치하고 수도권 대표 체류형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화성시 방방곡곡 다양한 문화시설을 조성하고 콘텐츠를 내실 있게 준비하여 우리 시의 문화관광 인프라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겠습니다. 또한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보타닉 가든 화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에게 살아 숨쉬는 휴식처를 제공하고 세계적인 도심 속 테마 공원을 조성하여 도시 공간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023년도에도 소통의 가치를 실천하겠습니다. 현재 소통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시장 직속으로 소통 혁신 담당관을 설치하고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다가성시가 우리 공무원들의 그런 열의와 성의로 많은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저희한테는 어떤 혜택이 들어왔는데 하는 생각을 갖게 됐죠. 예고서열도 중요하지만 발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법적인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한도에서 인사위원 그 당시에 그런 화성시가 80년대 90년대 초에 있구나 그런 위치에 있었으니까